안녕하세요. 오늘은 멀리 대전서 우리 오신 하 대표님과 우리 대표님 성함이 네, 어떻게 되더라? 제 이재민입니다. 이재민 대표님이 오셔서 대전의 새로운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할렐루야. 이게 아, 잡으시고 네네.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줌 화면으로 하면은 이제 학생들이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잖아요. 지금 네 군데 접속돼서 네네. 여기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 화면이 커지게 된 거죠. 이게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을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줌 화면 이렇게 보잖아요. 네, 아까 그렇게 네, 봤어요. 이렇게 보고 뭐 선생님도 나오고 학생도 나오게 나오는데 지금 저 위에는 뭐 우리 장비라서 좀 아름답게 되지만 근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만약에 그 발표자 보기로 하면 선생님 보면 선생님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상처도 나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런데 이게 선생님이나 학생이 비슷한 거예요. 지금 이 줌으로 강의를 하면. 그러네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자, 수업하러 와.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고 싶은 거냐면은 이쪽에 강의실을 이렇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걸 보게. 그러면 이제 그 이거 학생들 이걸 보니까 지금 여기만 쳐다보고 네, 애들은 요거 보고. 저거 저렇게 여러 개볼 필요 없다면 학생들 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 이제 줌에 들어올 때 여기에 선생님이 오면은 즉시 이 화면이 학생이 질문하는데 저렇게 또 얘기만 하는데 다 봤으면 선생님 무조건 땡겨 올라요. 자동으로 이거를 자동이에요, 자동. 자동해요. 예. 왜냐면 이런 거를 지금 스위처 믹스 작동하는 PD가 오고 카메라맨 오고 그러면 한 5명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방송국에. 그런데 선생님이 강의를 할때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선생님 어떤 걸 하실까를. 이제 컴퓨터에는. 근데 PD도 대충 알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께 말씀하시면 살살 움직이게 해주는 거예요. 어떤 형태는 이제 방송국에 하듯이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저기가 제가 지금 하나도 안 만지는 예, 그러니까 거예요. 그저께 보니까 안 예. 만지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 포인터로만, 예를 들면 마우스 안 한다 하더라도 포인터로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오늘은 우리 아이 스튜디오로 하는 스마트폰에 보는 교실 수업을 해보자. 교실도 이걸로 보이는 거 이렇게. 가상으로. 예, 원격 교실에 있는 학생들도 이걸 보는 거죠. 이 화면을. 그리고 그게 핸드폰으로도 이게 똑같이 나오잖아요. 지금처럼. 예. 그 선생님 저기 이 포인터가 이렇게 가는 거죠. 포인터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다음 장 하면은 다음 장 바뀌는 거예요. 똑같이. 이거는 파워포인트 바꾸는 포인터잖아요. 그걸로 하면서 저는 교실을 이렇게 수업을 하는 거가 그냥 파워포인트 보는 것보다 더 낫다. 교실 수업을. 그러면 선생님 한 분이 이제 방송실에 이 수업을 하면 전 교실이 보면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게 그 교실, 네트워크만 살짝 예, 해보고. 네트워크만 하면 돼요. 그리고 지금 이 줌이니까 수백 개 학교가 다 들어가는 아, 불러드렸을 때는 거예요. 예, 연결만 하면 그 그쪽에 있는 교실마다. 학교들이 다올수 있다. 예. 교실에 선생님 핸드폰만 프로젝트 연결해 놓으면 뭐 방송실에 보내고 받고를 안 해도 다할수 있는 거죠. 이미 그 IP로 다 연결이 돼 있는데 굳이 케이블로 안 해도 사실은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강의 장치를 만든 거예요, 저는. 이 스마트폰으로 하는 강의 장치.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여기 질문이 들어오면 이렇게 질문이 될거 아니에요. 여기다 특히면은. 그러면 이쪽 하려고 해서 여기다가 질문하시는 분을 이제 여기서 그 발표자 모드로만 이렇게 해 놓으면 하면 이제 거기 하시는 분을 하는 분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질문 좀 해보세요, 질문하면 다 되죠. 이제 선생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쪽에 있는 질문하는 예를 들면 이제 이 대표님 오시면 이렇게 뭐 저쪽 원격 교실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다 해서 가는데 아까 이게 이 스튜디오라는 건데 이걸 쓰면 벌써 다르게 나오잖아요. 저쪽에서 하는 네, 분이. 아까 저쪽 방에서. 거기서도 양방향 강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방식을 지금 여기는 이제 이제 방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방은 그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계시잖아요. 저하고. 네, 아까 카메라 네. 돌렸던. 그러니까 여기가 교실이에요. 교실에 학생들이 어디 앉아 있는 걸 명확히 알잖아요. 비록 우리의 가상으로 하지만 그거에 대한 답답함이 없어지는. 아, 현장이 이렇구나. 그걸 알고 여기서도 이 파워포인트도 이게 다 나오니까 저 그래픽 강의실이 줌 강의실인데 저 그래픽 강의실은 무한대로 들어요. 선생님들이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저걸 다. 그러면은 아까 대표님 그 저기 뭐야 짐벌처럼 예. 그 움직이는 카메라 이렇게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게 네. 카메라예요, 그럼? 아니, 그건 이제 그냥 PTG 카메라인데 PTG 카메라는 뭐예요?
이렇게 움직이는 각도가 팬 아, 틸트 줌이. 왜냐면 저게 화상 추적은 아니고. 예, 화상 추적은 아니고 화상 추적 옵션은 200만 원더 들어가요. 그러면 넣으면 돼요. 그런 근데 그거 다트. 하는 것보다 저기 훨씬 더 그렇죠. 아니 실증이잖아요. 그걸 해놓고 학교에서 다니시면 돌아다니면 강의를 똑같이 하시면 선생님은 항상 여기 잡혀 있죠. 다니시더라도 돌아다닌다면 교실에 돌아다니신다. 아, 교실을. 예, 그렇죠. 예. 교실 수업할 땐 녹화할 땐 다니는데 지금까지 수업 녹화는 선생님 그걸 찍는 게 수업 녹화였다면 지금은 이렇게 잡아놓은 합성한 화면을 녹화하는 거죠. 그게 저희 특허예요. 강의실에 그렇게 다니면서 강의를 해도 멋있게 된다. 그렇죠. 제가 이걸 재고 저쪽을 가도 저는 거기는 여기에 있는 거고. 여기 잡히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테크닉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로 보통 이제 그 수업을 하는 선생님들은 여기서 스튜디오를 바꾸는 거예요. 여기에 예를 들면 저 뒤에 지금 우리가 이 홍콩 그림이 나가고 있는데 이 홍콩 그림을 나는 저 유럽 그림으로 하겠다. 이렇게 봐면 유럽 그림이 되는 거예요, 여기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저 예를 들면 이런 이제 여기 지금 나오는 걸 보면 저 그림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저 뒷배경을 키우거나 줄이거나 컬러 변화를 다 시킬 수 있는 거죠, 저런들. 그러면은 지금 대부분의 그 의사 선생님들은 예. 자기 얼굴 나가는 게 싫어요. 예. 이제 PPT라든가 다른 뭔가를 올려놔야 되잖아요. 아니, 그거는 여기 우리 카메라잖아요, 저기 사람이. 네네네. 저 카메라에 다른 아바타가 들어가는 거죠. 사람 안 아, 우리 넣고. 얼굴 안 넣고. 예. 아니면 앞에 가리기만 해도 되고, 동그랗게. 하나를 더 붙여주면 되고. 육성만 나게 육성만 나게 해도 되고. 가시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되게 되니까. 이제 안 나가도 되고, 나가도 되는데. 일단 선생님이 얼굴이 안 나오는 수업을 한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학생들이 불평이 있겠죠. 교실에서는 보이고, 응? 싫어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 보여도 되고, 보여도 되고, 아바타로 넣어도 되고, 맘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제 그런 특수한 상황보다 지금 EBS보다 난 방송 하게 하려는 거니까. 지금 EBS 청취를 하게 하잖아요. 선생님 한 분이 자, 대전시 전체 시범학습을 한다. 선생님 올 필요 없는 거예요. 저걸 시범 왔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거를 올려서 이 장면이 이제 이게 그저 이제 바닥등에 좀 바꿨잖아요. 이렇게 예. 뭐더 어둡게 하려면 좀 어둡게도 이렇게 되고 예, 이런 교실에서 저런 둥그런 형의 교실 또 여기 뭐그 다양한 교실들이 한 50가지 이상이 돼요. 아, 바탕 화면이 엄청 많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런데 그한 룸의 스타일마다 이런 스타일이 많죠. 스타일마다 무한대로 바꾸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략 한 1,000개 이상의 미리 된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골라 쓰고 또 바꾸니까. 제 마음에 드는 것만 하면 된단 예, 그렇죠. 그러니까 A 선생님은 A 선생님 교실에서 항상 하는 거예요. B 선생님 B 그거 딱 키면 아 이거 A 선생님이구나. 그게 MBC 뉴스 데스크구나. 배경 예, 보고서. SBS 8시 뉴스는 다 알잖아요. 처음 들어갈 때. 네네. 처음에 이제 이 들어갈 때그 방송국에서는 인트로가 있다면 시작할 때. 근데 강의실에서 이 인트로는 지금 별로 관심이 없어요. 강의실은 대부분이 이제 선생님이 아예 크게 나오거나 아니면 자료가 크거나 하잖아요. 주로 거기만 움직이지만 그래도 말씀이 많이 할 때는 제가 움직여주는 거, 이쁘게. 보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보게. 그런 거를 그 인공 PD죠. PD가 하듯이 그걸 만드는 거예요. 따라가주게. 저렇게 한 비디오는 EBS 같은 데한거 이상의 효과가 나는 거예요. 한번 강의라면 이게 몇번 볼지 모르거든요. 몇 명이. 요즘 뭐 유튜브에 올라가면 10만도 금방 되고 5만도 금방 그렇죠. 되니까 이제 한번 보더라도 좀 멋진 걸 만들어주게 하자. 하는 게. 일반 선생님들도 충분히 EBS 강사처럼 그렇죠. 할수 있다. 선생님들은 들어오시면 이것만 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거 없어요. 한명 처음 가서 우리가 한 5개 선생님 몇 분이면 10명 요거 쓰시면 됐으면 이렇게 해주고 오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 많은 거에서 바꿔주고 그분이 내 이름 좀 저기다 넣어주세요. 뭐 하면 다 넣어주고 물론 처음 자기들도 할수 있지만 그다 일일이 안 해줘도 되잖아요. 한번 해놓으면 그거 가지고 매 있으니까. 그러면 이 시스템에 대한 저 매뉴얼은 있나요? 그럼요, 다 있죠. 그러면 근데 주로 이제 매뉴얼을 뭐 요만한데 요새 뭐 핸드폰 사면 매뉴얼 안 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 매뉴얼 넣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이걸로 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거기에 다 유튜브에 우리 써놓은 게 많으니까 보고 그냥 시도하면 돼요. 여기 있는 매뉴얼 어렵게 안돼 있어요.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선생님들이
이제 오늘도 이제 많이 말씀을 나눈 것 같는데 선생님들은 간단하고 그렇죠. 명료하고 내가 많은 걸 안 건드려도 되고 네, 그 없잖아요.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그러면서 수업을 진행만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걸로 만족을 하시는데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제 뭐 전자칠판 그렇지. 그리고 또 뭐 초단초점 빔 프로젝트 네. 뭐 이런 거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지금 얘는 네, 그 단초점이든 이게 있어서 결과적으로 지금 대전 같은 경우에 온라인 스튜디오잖아요. 네네. 지금 정부에서는 온라인의 머리가 아픈 거거든요. 온라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온라인 스마트폰에 나가게 하기 위해서 단초점도 쓰고 전자칠판도 쓰고 카메라를 놓고 찍지 않습니까? 내보내는 거로. 네, 송출을 해야 되니까. 네, 근데 그 이거를 저희는 여기다가 이제 전자칠판의 정의는 여기다 여러 가지 보이면서 그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쓰고. 네. 예, 예. 뭐 와콤으로 하든 뭐 이제 하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걸 써 나가고 다음 장 넘어가면은 파워포인트 변해서 이걸로 하고 하는 거를 하게 한 게 가상 전자칠판 아, 특허예요. 두 개를 같이 동시에 쓰는 거네요, 그럼? 그렇죠. 이게 아. 가상 전자칠판이에요. 근데 전자칠판을 찍으면 깨끗하게 안 되잖아요. 예, 예. 여기는 번지죠. 깨끗하게 돼서 방송이 나가니까 이걸로 된다. 칠판이 왜 필요하냐? 이게 프로젝터로 크게만 넣어주면 되고. 교실 아, 얘, 안에는 얘를 연결해서 100인치짜리를 뒤에다 해라. 그렇죠. 그럼 학생들도 그걸 보는 거죠. 학생들이 이걸 보는 거니까 아까 그 제가 책상 보여드렸죠. 네네네. 거기서 강의를 하면 앞에 학생들이 있고 그 프로젝터 여기 나가는 거죠. 교실은. 그럼 그것만 쳐다보면 제가 이제 뭐 해외에도 이걸로 세미나를 많이 하고 국내에도 대학들 많이 해보면은 이걸로 처음에 안녕하십니까 하고 들어오면 애들이 와 영화 가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얼굴이 크게 나오잖아요 프로젝터에. 그렇죠. 지금 선생님 얼굴이 대략 불 끈단 말이에요. 프로젝터 켜놓으면 앞만 밝아도 대낮같이 안 밝으니까. 당연히 그렇죠. 얼굴이 어두워진단 말이에요. 암막도 쳐고 해야 되니까. 네, 그러면은 결국은 파워포인트만 보는 교실이 돼요. 다 자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얘가 땡겨주네요 지금. 예, 자기 알아서. 선생님이 많이 말씀하고 나면 땡겼다 약간 옮겼다 해야 머리가 애들이 집중도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이건 방송의 기본인데 저렇게 움직이는 카메라가 무지 비싸잖아요. 그렇죠. 누가 그거 해야 되잖아요. 그거 그렇죠. 어떻게 해요?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넣어서 이 방송국의 PD들도 놀랍게 만든 거예요. 이건 실제 뭐 MBC에서 했던 그 날씨 박인지가 하던 거 다 거기가 쓴 거예요. 우리 아, 거를. 힘들어요. 우리 걸 썼던 거예요. 근데 거기는 이렇게 자동이 아니죠. 거기는 아, 이제 아주 선수들이 있으니까. 리모컨으로 해가지고. 아니, 거기서 다 이제 PD 작동자들이 해서 편집해서 올린 거고. 지금은 온라인으로 1시간, 2시간 강의해야 되잖아요. 거기 보일 거는 지금 이쪽 학생, 저쪽 학생, 저기 또 자료, 뭐 핸드폰 찍어온 거 이런 거니까 여기에 올라가서 제가 여기다 이렇게 그리는 사이에 이쪽에 나와 있는 리스트 있죠. 여기서 이걸 누르면 이 사람이 나오는 아, 우리 이걸 누르면 이게 나오고 이게 스위처예요. 네, 그렇죠. 분할해주는 거. 이 화면의 스위처. 네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뭐 비디오를 넣든 뭘 넣든 넣으면은 여기 하나 더 생긴 거 이렇게 하면 바뀌는 거예요. 여기다만 올려놓으면 스위처 여러 채널이 이 모니터에 보일 게 있게 올라가니까. 그럼 스위처는 지금 몇 개까지 지금? 언리미티드죠. 무조건요? 비디오, 오디오 막 집어넣는 거죠 여기다. 오. 그럼 여기 다 들어가는 거죠. 그것들을 보이는 그 저 이제 칠판들이 여러 개 있는데 거기다 보이는 스위칭을 여기서 만약에 여기로 갔다 이쪽에 이쪽 칠판으로 이렇게 갔는데 이거 설명하다 보니까. 여기 뭐 이 제품 이름이 뭡니까? 아 이거 아이스튜디오라고 그래. 아 이거 아, 저 V스튜디오라고. 그래. 예, 이게 어떤 회사입니까? 달인. 이런 게 자유롭게 되면서 여기 가서 이것만 설명하면 더블 클릭하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 얼굴 안 나오고 강의만 할래 그럴 때는 이렇게 해놓고 얘기하고면서 딴 일 좀 하다가 들어가면 돼. 완전 방송국이네요. 완전 방송국을 선생님이 하게 만드는 특허예요. 전 세계 특허를 지금 내서. 그 이거 이상 할 수 있는 기능이 무엇인가가 생각될 정도로 모든 함축시킨 겁니다. 이제 굉장한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죠. 제일 중요한 건 매뉴얼이네요. 아니 매뉴얼이 필요 없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빨리 이해를 하고 아, 이해는 이것만 가르치면 돼. 오시면 이거 가지고 파워포인트 가져오면 끝이에요. 저번에 그냥 미리 세팅 다 되니까. 세팅 값은 주고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PC를 키면 다 뜨는 거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뜨는 거예요 그냥. 네. 그런데 저렇게 복잡하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보일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가려놓으면 돼요.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 와서 이것만 보시고 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거 가지고 움직이면서. 이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만질 게 뭐가 있어요. 대부분은 파워포인트만 해요 여기서.
대부분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것만 하게끔 수업하면 되니까 끝나는 거예요. 지금도 교실에는 파워포인트 켜놓고 그냥 그것만 하잖아요. 파워포인트 PPT 예. 두 개. 그런데 이제 진짜 어렵게 복잡하게 하실 분들은 여기다 이거 켜놓고 하라 이거죠. 스위칭 기능 뭐 여러 가지 기능이 많으니까. 중등, 고등학생들은 하시겠죠. 그리고 여기도 이 버튼이 있어요. 책상 이렇게. 왼쪽은 파워포인트가 커지는 거고 이거 누르면 왼쪽에 스위치, 오른쪽은 스위치 포인트죠. 예. 오른쪽은 이제 저쪽 학생이 질문할 때는 키우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학생이 좀 작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 가운데다 하면 이쪽 온라인 학생이 하는 거. 다 이거 붙여버린 거. 알겠습니다. 대표님 저쪽에서 말씀 나누시죠. 예. 오케이. 방송 끝. 예. 그 오늘 여기서 오늘 와서 방송을 번개 방송 감사합니다. 우리 저희 다 주무셔가지고 지금 빨리 끄는 게 좋겠어요. 선생님이 주무셔가지고. 선생님이 주무셔서 지금.